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가 날로 늘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의사들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휘 기자입니다. 의대중원 철수 확대, 의료체제 붕괴된다. 전북 의사회 소속 의사와 의대생 등 100여 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정원을 2천 명 늘리면 당장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교육 부실화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거라며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필수 의료 의사의 부족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이 아니라 의사 수의 편중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자 응급실 진료 연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료 공백을 맞닥뜨린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상세한 정보를 이제 여쭤볼 전공의 분들이 아예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당신께서 어떤가 하면. 원광대 병원 소속 전공의 126명 모두 사직서를 냈고 80명이 일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지난주보다 수술 건수도 크게 줄어 수술실 가동률은 60에서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37명이 무단 결근해 수술실 가동률이 30에서 40%에 그치고 예수병원에서는 전공의 26명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추가 확인된 전공의 8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 상경 진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지방의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우리 의료 체계가 더 이상 의사 증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들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장기화 우려에 환자와 가족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